형. 어디라고? 집안? 정임씨한테도 나오지 말라고 좀 하고. 정임이 벌써 나온 것 같은데. 나 목마른데. 물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일단 안 오지. 나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. 아유,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? 형. 형? 안녕하세요. 택시 형님이시구나. 어머, 웬일이야? 형,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선 씨랑 나랑 형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니라니까? 정말이야! 그래, 상황이 좀 형이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나 정말 동선 씨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훈이 큰일 났습니다.